저는 이제 이스파르타를 떠나 터키 서쪽 에게의 연안으로 향합니다. 그곳엔 아름다운 휴양도시 보드룸이 있습니다. 보드룸은 터키 사람들이 사랑하는 휴양도시입니다. 지중해 도시 안탈리아와 닮은 듯 하면서도 조금씩 묘하게 그 느낌이 다릅니다. 집들이 대부분 흰색이라 도시 자체가 백색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터키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보드룸인데요. 저 파란 바다하며 하얀 집들하며 마치 순간이동을 해서 그리스의 산토리니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규모나 사이즈가 산토리니보다 훨씬 크네요. 제가 터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림엽서 같은 저 마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닷가 마을의 집들은 온통 흰색입니다. 분명히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인 것 같은데, 야, 이 흰색과 파란색, 그리고 이 조금 조금씩 보이는 이 낡아 보이는 색깔들이 이상하게 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 골목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 마치 누가 일부러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낡은 집이 대부분이지만 저마다 정성껏 꾸민 흔적이 보입니다. 흰색 건물 사이 곳곳에 파란색을 칠해 마치 파란 바다와 흰 파도를 연상시킵니다. 바닷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날아봐. 맨눈얼리.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쪽 지역은 다 이렇게 집을 하얀색으로 칠해놨어요? 여행자의 호기심에 답하기 위해 할머니는 직접 뭔가를 보여줍니다. 기레츠. 아, 이게 이 지역에서 나는 흙이래요. 약간 약간 석고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이게 흰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야, 결국 자연이 이 지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네요. 아, 신기하다. 이걸 저들어 한국 가져가라고요. 뭐만 여쭤보면 자꾸 주셔. 참나. 석회가루를 보여준 것으로도 모자랐는지 할머니는 아예 저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 야. 아, 테스케드름. 테스케드름. 야, 여기 와서 이거 이 벽에 하얀색을 칠할 수 있었던 비밀도 알게 됐고, 게다가 집에 가서 칠할 수 있는 이것도 얻어가네요. 야, 이거 집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이고. 대체 터키 사람들의 친절의 끝은 어디일까요? 테스키 애들. 호시아칼레, 길레. 아. 제가 기념품은 많이 사봤어도, 그 지역에서 나는 흙을 기념품으로 받아보기 처음이에요. 근데 야, 그 특별한 페인트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나는 흙으로 이걸 칠했다니까 더 신기하네요. 어우, 너무 예뻐요. 아, 참. 바다를 닮은 집과 골목만큼 보드룸엔 유명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에게에서 즐기는 각종 해양 레저인데요. 저도 오늘은 에게의 바닷속을 구경하기 위해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맨홀드. 보드룸의 또 다른 이름은 터키의 산토리니.
그만큼 아름다운 바다와 해변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에게에는 해적들이 출몰하던 고대에서부터 그리스와 터키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현재까지 갈등의 역사가 남아있는 바다이기도 합니다. 아, 역사책에서 에게를 다룬 내용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 지역에서 많은 역사적인 일들도 일어났고, 야, 풍경도 좋지만 이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바다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이왕 에게까지 나가는 거 보물이라도 하나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와 같이 바다로 나갈 사람들은 대부분 휴가를 맞아 에게해를 찾은 터키인입니다. 보드룸은 에게해의 따뜻하고 맑은 물 덕분에 세계 최고의 다이빙 지역으로도 꼽힙니다. 진짜 휴가란 바로 이런 것일까요? 그저 햇살을 받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 터키 친구들이랑 같이 누워있으면 제가 너무 후져보여요. 이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림이 나오는데, 아, 이상하게 저는 그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이 친구들은 자연스럽고 저는 억지스러워요. 에게해가 다이빙의 천국으로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도가 높지 않아 안전하고 물이 맑아 바닷속이 잘 보입니다. 운이 좋으면 바닷속에서 난파선의 잔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야, 다이빙족이 많다 보니 색다른 풍경도 등장합니다. 터키 아이스크림을 바다에서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 장수. 아이스크림을 팔기 위해 작은 보트를 타고 멀리 바다까지 나온 겁니다. 뜨거운 태양과 후끈한 바닷바람에 지쳐있던 배위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은 인기 만점입니다. 말아봐. 이야, 여기 와서 장사를 하시네. I am a popular. I am ice cream man. Give me the cone. Which one? Cornetto. Cornetto chocolate. Chocolate. Chocolate, okay. Cornetto chocolate. 야, 여기서 터키 아이스크림 먹는데,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쇼를 보여줄 순 없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바다 나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하네요. Would you like to? 다이빙복을 입고 있는 느낌이 그리 유쾌하지가 않은 게 어디 끌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을까? 저 같은 다이빙 초보들은 맨 처음 가까운 바다에서 먼저 기구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다이빙 수트에 공기통까지, 메고 있는 장비 무게만도 꽤 됩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사뭇 긴장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게해 속으로 입수. 다이빙 초보인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왠지 바닷속에서 멋진 풍경을 만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선 조금만 들어가도 거짓말같이 멋진 바닷속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닷 사이로 색색깔 물고기들이 제 곁을 스쳐갑니다. 바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움직이는 생명체. 육지에서 보는 바다는 멀리 수평선과 일렁이는 파도뿐이었지만 물속에서 보는 바다는 이처럼 다채로운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 같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고 살아오던 지구 반대쪽에 이렇게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곤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치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바닷속에 있을 때는 메고 있는 장비의 무게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해미! 또! 어우,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걸 메고 있었다고? 밖에서 볼 때는 물속이 되게 거칠 것 같았는데 물속 세상은 생각보다 되게 평화롭고 되게 안전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사람을 하나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이렇게 와서 물고기가 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괜찮네. 터키 여행이 즐거운 건 저마다 가진 색깔이 다 달라섭니다. 이곳에서 만난 색깔은 흰색과 코발트 블루. 그것은 햇살과 바다. 아름다운 옛 도시들이 만들어낸 여유와 행복의 색깔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Vê que é sempre bacana de uma vida.